선생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시 입장해 있겠습니다. 부산 불자회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불교 단체들이 대단히 많은데 또 부산 불자들을 이렇게 함께 아우르는 또 이러한 단체가 있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보니까 또 특히 그 중에서 이사진들을 보니까 아주 어느 단체보다도 그 뿌리가 튼튼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뿌리가 그렇게 튼튼하다면은 틀림없이 그 가지와 열매는 무성하기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같습니다. 근고지형이라 단체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또 중심이 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런 임원들이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 단체는 틀림없이 크게 발전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우리 부산 불자들 여러분들 모여서 주제를
얼핏 들으니까 불자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불자가 나아갈 길이 무엇일까? 참 너무나도 쉽고도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불자가 나아갈 길을 모를 까닭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와 같이 불자의 길을 가느라라고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지 글쎄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침 서두에 그 보현행운가를 부르는데 참 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여러 불자님들에게 선물도 할 겸 보현행운품 강의를 근래에 제가 새롭게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권씩 선물하면서 곁들여서 보현행운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보현행운가를 부르니까 아주 정말 내 생각하고 잘 맞아떨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으니 또 우리 회원 분 중에서 무려 급식 운동이라 할까 기타 보현행운을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그 보살 정신으로서 불교를 펴는 그런 분들도 또 많다고 들어서 이제 우리 불자들도 모든 분야에 옛날에는 공수래 공수거라 빈소로 가서 그저 입만 가지고 가서 설법하고 마는 그런 시절이 한때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철이 좀 들어서 모두가 뭔가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우정 가서 만나든지 앉아서 만나든지 간에 만난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그 분위기로 많이 그 변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근래 또 우리 불교계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그 만들어서 운영도 아주 많이 하고 곳곳에서 뭐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등등 여러 분야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불교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현행운을 몸소 실천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현행운품 강서를 쓰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모든 불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제목을 굳이 보현행운품 해설이라고 하질 않고 이와 같이 살았으면이라고 주제를 그렇게 달고 부제를 그냥 아예 보현행운품 해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보현행운품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대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은 얼마나 평화롭고 또 개인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이 것도 따지고 보면은 뭐 열반이니 해탈이니 성불이니 견성이니 하는 그런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결국은 보현행운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을 쌓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견성이고 성불이고 열반이고 해탈인 것이지 열반, 해탈, 견성, 성불 이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대강 이제 제가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법회를 마치면은 반드시 이제 사홍서원을 합니다. 사홍서원 천머리에 중생무변 서원도라고 했습니다. 중생은 참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 지혜가 부족한 데는 지혜로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식으로서, 병고를 앓는 사람에게는 약과 위로로서, 또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그 양식과 재물로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면 무엇이든지 또 어떤 중생에게든지 명석고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우리가 세웁니다. 또 불자에 나아갈 길이 사홍서원에서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이러한 한량없는 마음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또한 불자가 해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보면 사무량심이니 사습법이니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무량심이란 다름 아닌 자비희사죠. 자비와 희사, 자비희사. 이건 뭐 낱낱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사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베푸는 거죠. 금강경에서 온통 보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특히 무주상 보시로 꽉 차 있습니다. 소위 조계종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금강경은 온통 그저 어떤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법에서 보시 다음에 애어, 이행, 동사, 사랑스러운 말, 어루만지는 말, 정말 가슴에 못을 박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말 얼굴을 찌푸리게 하거나 속이 상하게 하고 분위기 깨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불자는 사랑스러운 말, 정말 정감이 넘치는 말, 그런 말을 못하려면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으라. 상대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물고 있으라. 참 어려운 부탁이지만은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이라고 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로운가 이롭지 아니한가 이걸 늘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정말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고 연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함께 일하라. 동사. 도둑질이라면 도둑질도 같이 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거두어들이고 끝내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도록 그러한 그 방편으로서 함께 어떤 험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각오를 다지는 거. 이게 이제 참 보살의 길이고 우리 불자의 길입니다. 뭐 보살의 길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요즘 표현을 하면 불자의 길이다. 불자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모두 그 거사분들 청신사 청신녀들이 모였는데 부처님 당시 때부터 신도 일반 신도 청신사 청신녀의 대표로서는 유마 거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사셨고 지금까지도 정말 부처님과 쌍벽을 이뤘던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최소한 유마경에서는요. 그래서 그분은 단 한마디로 그 불자의 길
아니면은 보살의 길, 아니면 불교의 불교적 삶이 예,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예, 중생의 아픔은 나도 또한 아프다 하는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학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죠. 바로 그것이 불교입니다. 이웃이 아플 때 나도 더불어 아플 줄 아는 가슴 아파하는 이웃의 불행을 보고 나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불자의 길이고 또한 보살의 길이며 정말 뜯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유마가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래 제가 그 보현해운품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불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고 늘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좀 되자. 이 불교를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달리 어디 다른 데서 지혜로운 삶을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불교의 정말 대단한 가르침, 불교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앉아서 그냥 온통 이 우주와 맞먹는 그런 엄청난 보물을 앉아서 지금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교가 오늘날 이러한 불교가 되기까지 정말 무수한 성인들이 희생을 치렀고 그 희생을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어떻습니까? 정말 위대한 그 성자가 되기까지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되기까지 정말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태자의 지위를 헌신작처럼 버렸죠. 그 금지옥엽 귀하신 몸이 정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6년이라고 하는 피나는 고행을 거쳤죠. 그리고 나서 또 큰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면서 부처님 지혜 못지않은 그런 수많은 불자들이 배출되어서 축적되고 축적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의 재상이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이 우리가 삼보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불보도 중요하고 승보도 중요합니다만 가르침의 보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보통 보배가 아니에요. 세상에 뭐 보배라고 그래봐야 기껏 뭐 뭡니까 험한 그런 그 지위 지위도 보배라고 그래요. 보좌라 그러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르면 보좌 그래요. 그렇지만 얼마나 허망한 게 지위입니까?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도 형무소 가기 바쁘고 자식이 안 가면 자식이라도 가야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해야 되고 이게 소위 세상 세속적인 가치로서 생각하는 보배입니다. 또 그 다음엔 뭐 재물이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필요한 만치 정말 최소한의 그 필요 이상은 정말 재앙이지 재물의 보물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을 지혜가 있어서 잘만 쓴다면은 참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몸마저 망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참
지나간 옛 일이지만은 부끄러운 일이 우리 부산 불교계 아주 유수한 그런 그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아주 훌륭한 그 불교 단체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재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해서 부산이 떠들썩하고 한국이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럽니까? 정말 내가 이제 불자는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2600년에 그 축적된 깨달으신 분, 불교의 가르침은요, 아무나 이렇게, 그 말하고 뭐, 책을 쓴다고 해서 그게 역사에 남아있는 게 아니다. 고르고, 그래서 선별하고 선별해서 이것은 깨달음의 안목으로 쓴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만이 대장경에 오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정없이 폐기당해요. 눈 밝은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알고 쓴 것이 아니다라고 사정없이 폐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선별하고 선별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팔만대장경 경전과 조사거로 이것은 정말 모두가 부처님 못지않은 그런 큰 깨달음을 이루신 그런 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전부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앞에 가득히 상에 차려놓고 그것을 먹질 아니하고 먹질 아니하니까 소화가 될 택이 없고 소화가 안 되면 나의 피와 살이 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혜를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불자는 정말 그러한 큰 재산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수용하고 거기에서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할애를 한다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은 못한다 하더라도 1시간만이라도 할애를 해서 이런 그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우리 불자들은 어느 분야, 어느 종교, 어느 철학을 공부한 사람보다도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불자들은요. 그 가르침들이 전부 정말 세상과 인생을 저 밑뿌리까지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서 거기서 또 걸르고 걸러서 깨달은 사람은 많아요 또. 그런데 그 깨달음을 제대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된 그런 그 가르침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또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계에는 그 깨달은 성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산처럼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 모두가. 그걸 우리는 앞에 밥상처럼 내 밥상처럼 또 이렇게 공짜로 받아놓고 먹질 않는다면 이건 참 불자로서 도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지혜를 길 아주 그런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우리 불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큰 복이고 다행이고 정말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 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불자들에게 늘 기대하는 것은 최소한도 불교에 한한 유식한 사람이 좀 되자. 뭐 지혜는 이거 쉽게 나는 거 아니니까 그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자꾸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만은 지식은 이건 이제 쌓으면 되거든요. 지식은 이건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분야의 지식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불자라면 불교에 한한 좀 유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석을 막론하고요. 불교 잘못 만나놓으면은 정말 관세음보살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평생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화두 하나 가지고 평생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돈도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 더 많이 들어가요.
공부하는 데보다 그런 데가 훨씬 돈 더 많이 들어가는,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투자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시간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는 게 뭡니까? 무식만 나와요. 무식만 나왔습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한국 불교 발전의 큰 장애 요인이 바로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많은 시간, 요즘 사람들은 전부 또 학벌도 다 높아요. 학벌도 다 높아.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불교 집안에 들어가고 무식한 사람만 만드는 거예요. 뭐 한 가지 그렇게 집중해서 뭐가 답이 나옵니까? 엄청난 답을 얻어냈다고 말도 안 해. 정말 프로들도요. 프로가 뭡니까? 출가해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그럽니다. 프로들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앉아가지고는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답을 못 찾으세요. 답을 못 찾아요. 답이 없어요. 정말 화두 일념이 돼가지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꺼지더라도 정말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정진력이 있다면 거기는 차한의 부재, 그거는 이 이야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런 사람들, 그 밖에 사람들은 모두가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이제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 불교를 생각할 때 정말 좀 더 우리가 성숙한 불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어떤 무슨 뭐 연불 한 가지나 무슨 진언 한 가지나 화두 하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온갖 잡념과 뒤섞여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부처님의 지혜가 뭔지, 불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30년, 40년 무식한 불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랬으면 안 돼요. 미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래는. 미래 불교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말 불교 금방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그래서 나는 우리 그 불자들이 불교에 관한 한은 좀 유식한 사람이 되자. 불교에 관한 다른 분야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불교에 관한 한은 최소한 뭐 유식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 보현 행운품에도 그런 것을 좀 더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신보현 행운품을 만약에 다시 이제 저술 한다면은 그런 이야기도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이야기도 좀 첨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대체적인 그 불자의 길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우선 그 보현 행운품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만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을 받았으면 저만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넘겨서 한번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 11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11페이지 한문은 나중에 각자 공부하기로 하고 오른쪽에 위에 경문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성제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열애의 공덕은 가령 시방 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가설 불차의 미진수급 동안 계속하여 설명할지라도 끝까지 다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열 가지 크나큰 행운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교인 내지 모든 사람의 이상 부처님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그들의 이상이 부처님에게 있다. 정말 특히 불교인은 우리들의 이상을 부처님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회도 또 뭐 기도를 잠깐 하는 것도 뭐 참선을 하는 것도 염불을 하는 것도 모두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몸부림이죠. 그 이상을 성취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로서 사는 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대승불교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보현행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보현행음품은 그 화엄경의 최고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화엄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인류가 남긴 최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런 그 인류가 경험한 누가 경험했든지 그 최대 사건에 해당되는 그 깨달음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그 경전의 최후 마지막 그 방대한 80권의 결론을 바로 이 짧은 이 보현행음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상, 부처님을 향한 그런 그 우리들의 그 정진, 또 우리가 그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길인 동시에 또 부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이것은 부처가 되는 길이기도 하면서 곧 부처님의 삶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불교의 전부예요 이건. 물론 이제 뭐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른 길은 이제 다른 기회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파 불교로 그 다음에 초기 대승, 중기 대승, 후기 대승 이 대승 불교가 꽃을 피웠을 때 그때 등장한 결집된 그런 경전이 화엄경, 부파경, 유마경 같은 이런 경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정말 방대한 경전이 바로 화엄경인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경전의 결론이 바로 보현행원이고 보현행원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상을 실현했을 때 그럼 어떻게 살단 말인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이 글도 쉽고요 참 미문으로 아름답게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앙막작 중선봉행 하라고 하니까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스님이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일이지만은 80분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보현의 10대 행원도 사실은 뭐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늘 이제 이거 독송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독송용으로 이, 이 세 가지를 꼽는데 불교했어요. 독송용으로. 옛날에는 그 세 가지 본을 한 책에다 묶어서 나온 그런 역경원에서 정말 역경원이라고 하면은 그 경전 중에 정말 알맹이만 뽑아가지고 독송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그 말하자면 자격이 있는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역경 연수생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마침 이제 불교 대장경 전반을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독송용으로 제일 좋은 것을 한번 우리가 뽑아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제 검증을 거치고, 그래서 공인을 받아서 독성용이 세 가지가 뽑혔습니다. 그 이제 첫째가 보현행품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보문품이야. 법화경 보문품.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각경 보안장이야. 원각경 보안장. 하, 시원스럽죠. 참, 좋은 내용입니다. 원각경도 뭐 소화음이라 할 정도로 정말 아주 뛰어난 경제인데 그 중에 이제 한 품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 보문품, 보안장. 그건 장이라고 돼 있어요. 품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정말 옛날 스님들이 가장 많이 독송해온 것이고 세 가지가 번다 하다면 하나만 독송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독송한 게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런 정도로 그 정말 그 옛부터 우리 신앙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그 어떤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경전으로서 참 애독되어 왔던 그런 그 책이 보현행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숨은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16쪽에 있는 게 보면은 그 열 가지 서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며 셋째는 널리 공양하며 넷째는 스스로 업장을 참여하며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며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며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아홉째는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며 열째는 모두 다 회양합니다. 선대종사가 아뢰었다. 큰 성인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내지 어떻게 회양하오리까.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열 가지 넓고 큰 행원이 행원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열 가지 제목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정말 무언이라고 하는 거 참 불교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축원, 서원, 행원, 소원, 발원 원자가 붙은 게 너무 많아요. 천수경 그 짧은 경전 안에도 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열애십대 발원문도 있고요. 또 뒤에 발사홍서원도 있고요. 별원이 있고 총원이 있고 낱낱이 원하는 게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원하는 게 있고 또 마지막에 와서 사홍서원이 있고 천수경 안에 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추원입니다. 불공의 핵심은 추원이에요. 내가 저 천수경 강의 책에도 그런 말을 이제 썼는데 다른 거 뭐 반야심경 안 읽어도 좋아요. 천수경 안 읽어도 좋아. 스님들이 외우는 아주 전문적인 뭐 사다라니 뭐 그런 거 아주 그 수준 높은 내용 연불이인데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 요거는 추원만 똑 떨어지게 잘 하면은 귀에 쏙 들어가게 해주면 그만 신도들은 아주 좋아해요. 아무리 높은 경전을 외워도
수원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 그것도 자기 이름, 뭐 아들 이름, 손자 이름. 요게 귀에 안 들어오면 그날 불공은 커다란 거예요. 뭐 환경을 이리 읽고 저리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런가 내가 그 연구를 여러 해 했어요. 왜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아 우리는 그 저기 깊은 반야신경 그거 그것이 뜻이 훨씬 깊고 좋은데. 근데 사람의 심리가 말하자면 정말 사람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대감, 희망감, 꿈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아무리 뭐 고진한 그런 거 설법이나 경전의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양식이 안 돼. 정말 자기의 그 어떤 바라는 바, 그 기대감에다가 불을 지펴줘야 그런 아주 불공이 아주 원만하게 잘된 불공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소만 뭐 아침에 우리 스님들이 뭐 예불을 할 때도 발언문이 있죠. 뭐 많습니다. 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을 이제 보현 보살의 열 가지 이것을 원왕이라 그래요. 원왕. 다른 것은 원왕이라는 말 못 씁니다. 아침에 하는 그 스님들 예불 끝에 하는 그 발언문도 원왕이 못 돼요. 또 그 저기 사홍 서원도 원왕은 못 됩니다. 그냥 큰 서원이라고만 하지 원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원왕이라고 그래요. 원 중에 그 많고 많은 원 중에서 왕이다. 그런데 원왕이라고 해놓고 알고 보면 뭐라고?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부처님께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은 많고 많은 부처님이 나와요. 저기 이제 29쪽 한번 봅시다. 29쪽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첫째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 전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서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경전에 그저 기재되어 있는 부처님뿐이야. 경전에 된 천불 만불 요즘 뭐 그렇게 만불전도 모시고 하는데 그건 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해놓은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소개받은 부처님인지 그 외에는 알 바 없어요 사실은. 우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하는 분들도 경전 덮어버리면 알 바 없습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경전 덮는다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야.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본사 서가모니불 하잖아요. 시아본사 우리들의 근본 스승 이래 됐다고. 그럼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부 부처님이고 보살들이고 다 소개된 거야. 소개된 거라고. 불교 공부를 좀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가슴으로도 정리가 돼야 되고 지식으로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도 잘 믿음이 안 가지죠. 아 부처님이 뭐 소개하기 전에는 그러면 없었는가 궁금할 뿐이에요. 그냥 그동안 워낙 관세음보살님을 사랑해왔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소개하기 전에는 우리 알 바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계 없이 관세음보살님은 얼마나 훌륭한 분으로 세상에 존재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래서 도저히 그동안 짝사랑한 그 사랑의 감정을 지우지 못해요. 절대 못 지웁니다. 이거 지우기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제 봤는지 그렇게 작사를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근데 사실 내용 알고 보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말씀 딱 던진데 우리는 거기에 코가 탁 끼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야기했느냐,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르는 것은 62억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보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맞먹는다 이래놨어. 관세음보살 이름이 그렇게 같이 있다 해놨어요. 참 낚싯밥 치고는 아주 근사한 낚싯밥이죠. 거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62억 보살이 아니고 62억 항아, 그 항아에 있는 모래수, 아니 한 항아강의 모래수만 하더라도 그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항아강이 저 인도에 있는 항아강이 62억 개나 있고 그 62억 개의 항아강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의 이름을 부른 것하고 관세음보살 이름 한 번 부른 것하고 똑같다 해놨어요. 보험품에 그려져 있잖아요. 법화계. 그러니까 금복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럼 우리는 관세음보살 할 때 62억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고 많은 불보살의 이름을 부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많은 것을. 그러니까 딱 정말 성인들은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이, 한 차원 정도 아니야. 아주 여러 차원 높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을 가지고 노는데 아무 뭐 문제 없어. 마음대로 자유자재야. 그래서 자유자재의 방편을 쓴다 그래요. 그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울면은 당신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호랑이를 밖에 호랑이 왔다 하잖아요. 어른과 그 아이의 그 차이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그 지혜의 차이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는 방편이 정말 뛰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 도대체 무슨 부처님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탄생해서 있었기에 이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 있단 말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 이것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경전에 보면은 무량재불, 무량무변 아성지 부처님, 또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 이런 말이 그냥 책장만 넘겼다 하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 경전의 말씀이야. 부처님 이야기할 때 어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야 도대체? 아,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진짜 부처님이고 그 나머지는 도대체 알 바 없는 거예요. 알 바 없어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버젓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렇게 많고 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첫째 부처님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확대하면 모든 생명을 전부 부처님이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확대하면은 유정무정 개유불성 말씀드려봤죠. 유정무정 개유불성. 유정무정 사람과 생명과 그 외 모든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전부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서가모니 같은 그런 인물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고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첫째. 많이 알잖아요. 인류 역사, 뭐, 그때 부처님 당시만 해도 위대한 시대 아닙니까? 2600년 전. 그 전에 뭐, 인류 역사 6000년, 7000년 밖에 안 되는데, 빤하잖아요.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이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 됐어요? 기껏해 몇십억 년, 뭐. 없었다고요. 우리가 그 저기 알고 있는 거 확실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해야지 경전의 말씀이라고 벌벌 떨고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게 뜻을 제대로 알고 보면 정말 정확한 말씀이고 결코 부풀린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사실 그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좀 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확대된다면은 천지 만물 삼라 만상 전부를 부처님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특히 화엄에서는 더 그래요. 법화경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처님들께 막 그거는 이제 다 축소하고 축소해서 사람이라고만 봅시다. 난 그래서 인불사상 사람이고 부처님이다 하는 그 말을 잘 쓰는데 사람으로 집약해서 사람으로 일단 봐놓고 그런 모든 사람 부처님에게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과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 배운 듯이 받들고 청량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 예경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예배하고 공경하고 받든다는 것이죠. 그래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불가설 불가설 불찬 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어 그 한 몸 한 몸이 불가설 불가설 불찬 미진수의 부처님께 두루두루 다 예경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은 어떻게 했죠? 정말 인간 존중의 극치를 보여준 이야기인데 그 상불경 보살은 경전도 공부 안 해. 참선도 안 해. 염불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무식해.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경하기 바쁜 거야. 우리도 아무리 지금 급한 일이 있어도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살아서 딱 나타났다면은 만사 제쳐놓고 뭐 무비스님 아니라 우무비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까지 그 안중에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일어나서 예배하기 바쁠 거야. 천하에 누구도 그렇게 안 할 사람은 없으니까.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본 거야. 모든 사람을 실제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바쁜 거야. 가서 인사하기 바쁘잖아요. 언제 참선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전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배깁니까? 참 그 법화경 아주 그 대단한 경전이죠. 같습니다. 뜻이 같아요 이게. 그래서 무슨 뭐 생명 복잡하니 그만두고 삼라만상 천지만물도 다 제쳐버리고 사람만 위선 생각하자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 생각하기도 바쁜데 또 사람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위선은 말이죠. 문제되지 않은 저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만 문제시해야 돼. 문제되지 않는 것도 아주 뭐 확대해가지고 이래저래 그 이야기해서 하면 그거 아주 공허한 소리야. 문제되는 것만 문제시해서 우리가 거기에 파고들고 거기에 머리를 싸매야지 쓸데없는 그런 그 머리 있는데 그 관심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문제되는 거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 가나오나 인간관계 이게. 먹고 자는 것은 문제 아니라고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사람관계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관계를 푸는 그 열쇠가 바로 그 상불경 보살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왔듯이 또 이 보현 행운품에서 부처님께 예경한다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 눈에는 인간의 그 지극히 고귀한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래청계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개 밥그릇으로 쓰지만은 고래청계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큰 매듭짜리 고래청계예요. 그럼 그것을 정말 아끼고 보호하고 몇 백만 원이라도 갖다 주고
그 저기 저 옛날에 그 아, 뭐야 스랭크럭 같은 거 막 한 트럭 갖다 주고 그거 하고 바꿔 오잖아요. 그냥 한 트럭이 뭐예요? 몇 개만 줘도 그냥 바꿔줘. 쓰기 편리하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애지 중지하고 나중에 임자 만나면 몇 억씩 받는 거예요. 내용을 알면 그렇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진정한 성인은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자부하는 이유가 부처님은 진정한 성인이다. 불교의 성인은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진정한 성인이다. 왜냐? 인간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죄업 많은 중생이니 무슨 뭐 어떤 뭐 다른 데서는 무슨 뭐 유일신의 무슨 뭐 종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본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우리가 받드는 거예요.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면 그건 제대로 된 성인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제대로 된 성인이 아니에요. 눈 어두운 사람이라. 정말 눈 밝은 성인은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깨뜨려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목에서 볼 때 여기 예경 제불 모든 부처님께 예경한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물론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고 예경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허공계가 다해야 나의 예경함도 다하리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은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하기 바쁜 거예요. 예배하기 바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가 뭔데 나보고 부처라고 하느냐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또 저만치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도 큰 소리로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고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외치고 다녔어요. 여기 보십시오. 허공계가 다하야 나의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는다.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염념이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실행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 뒤에 뭐 아홉 개 항목은 요 예경 제불 요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똑같은 내용. 그저 무슨 뭐 널리 공양한다 당연하죠. 또 찬탄한다 당연히 찬탄해야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찬탄해야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공양해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살도록 보살펴드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약 이런 것들도 준비해드리고 구체적으로 마음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스님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공경 존중, 공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공양해야 돼. 찬탄해야 돼. 공양하고, 찬탄해야 돼. 법화계는 그런 조건이 딱 가져와서, 그, 나올 때마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양 올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공양. 공양에는 뭐라고? 사사공양이야, 사사공양. 네 가지 공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스님에게가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지. 또 잘못 듣고 이제 뭐 무슨 공양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걸로 오해할까 봐.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흥계가 다하여 나의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흥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 나의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염려미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실함이 없느니라. 왜 상불경 보살이 이제 탁 법화경 같은 데는 그 구체적인 임무를 등장시켜서 이러한 그, 내용을 몸소 실천한 걸로 이야기가 딱 되어 있잖아요. 경전이 정말 우리가, 뭐 그냥 무심히, 그냥 대충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정말 깊이 뜯어보고 그 속에, 그 오묘한 이치를 하나하나 터득하기로 하면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세상의 보배 중에는 이보다 더 좋은 보배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제 공양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양에는 이제 법공양이 제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기 이제 한번 봅시다. 42쪽. 42쪽, 43쪽이 되겠네요. 본문은. 한문 번역은, 번역문은 43쪽이 되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어떤이냐.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과 성근을 닦는 공양과 보살이 해야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고리심을 예의지 않는 공양들이 그것입니다. 선남자여, 먼저 말한 여러 가지 공양한 관련된 공덕을 한순간 잠깐 법으로 공양한 공덕에 비하면 백분의 일이 못되고 천분의 일도 못되며 백천부지 나이타분의 일도 못되며 가라분의 일도 못되며 산분 수분의 일 우파니 사타분의 일도 못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법공양이 어떻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무슨 꽃공양, 향공양, 등공양, 음식공양, 뭐 음악공양, 별별 공양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또 우리도 뭐 과일이다, 꽃이다, 뭐 별 향이다, 등불이다, 무슨 뭐 요즘 부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가면 뭐 우유도 공양 올리고 물을 또 그래 생수를 그래 많이 공양 올리고 쌀 공양. 부처님 쌀 그 생쌀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어쨌든 생쌀을 그렇게 많이 올려. 또 내가 그 종무원에 근무할 때도 보면 물이 하도 많이 그 탁자 위에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그 물 들여다 먹는 거예요. 생수 조금 생수 삼다수 같은 거 그런 걸 잔뜩 올려놓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공양을 올리더라고요 물. 별로 공양 다 올려요. 아무튼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기 저 그 전에 이제 섬 저 남해도 남해 어디 섬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생선을 공양 또 올리는 거야. 자기들 가진 거 그거니까. 또 옛날에 이제 저 주막집에서 공양 올리는데 막걸리 갖다 공양 올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섬에 가면 생선 올려요. 또 일본에 가면 술을 그래 올려 정종을. 내가 일본에 그 한국절에 이제 가 있는데 탁자 위에 술이 가득 있어. 이스님이 술을 앉아서 놓으니까 술이 계속 쌓이는 거야. 몇 년 된 술이 쌓이는 거야. 그거 아마 보물축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이걸 갖다 공양 올린 걸 갖다 내다 팔아도 되는데 차마 팔지는 못하고 당신이 먹지는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먹을 사람 오면 죽이라도 할 텐데 그런 사람도 안 오고 하니까
구석구석에 그냥 정종이야. 아, 최고급 정종만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러냐 하니까, 일본에는 그 정종, 아주 고급 술을 부처님께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아주 큰 공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참 희한하죠. 사람 사는 것도 보면. 그런데 그런 등등 공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환경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따라서 뭐 그런데 뭐라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여기서 법공양이 어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공양은 다른 어떤 그 물질적인 공양 보다도 우수하다. 어느 정도로 우수하냐. 먼저 말한 여러 가지 공양한 할례 없는 공덕을 한순간 잠깐 법으로 공양한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못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법공양. 법공양은 여기 이제 위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법공양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 가서 이제 교화, 포교,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책을 가지고 공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급식 운동이라든지 뭐 복지 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되 그럴 때 꼭 법공양에 따라다녀야 돼요. 법공양에 따라다녀야 불교적인 복지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교적인 복지사업과 비불교적인 복지사업 차이가 그거예요. 법이 안 따라가면 이게 불교적인 복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불교적이지 못하면 무슨 보건 복지부에서 하나 타정교에서 하나 뭐 크게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 불교는 정말 종교 중에서도 명품 종교예요. 아주 고급 종교라고요. 고급 종교의 아주 고급 요원들인데 고급 요원들이 어디 가서 뭐 남에게 혜택을 준다 밥을 주는 것도 좋아요. 주면서 거기는 반드시 법공양에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뭐 저 부처님 앞에서 예를 드리기가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고기를 한 마리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불교는 그겁니다. 그 고기 잡는 이야기라서 안 맞지만은 그래도 그 예는 딱 맞네요. 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그겁니다. 그럼 고기를 한 마리 주는 건 좋아. 급식 좋다고요. 하면서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치주라. 이게 법입니다. 법공양이에요. 그걸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길. 어떻게 하면 법공양을 할 수 있을까? 보십시오. 공덕이 수억만 배 낫다고 했는데 왜 일을 안 합니까? 이왕이면 공덕 많은 것을 해야죠. 우리 모두 공덕 좋아하면서 공덕 많은 것을 해야죠. 그 부처님은 그 뛰어난 머리 가지고 무슨 뭐 공업이나 농업 쪽으로 아주 그 새로운 어떤 그 개발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쪽으로 마음 쓰지 않고 법을 깨닫는 일, 진리, 참다운 이치를 깨닫는 일에 마음을 쓰셨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는 대시주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을 베푸는 대시주다. 당신은 땡년 한 푼 베푼 적이 없으면서 밥 한 그릇 누구 준 적이 없으면서 나는 대시주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시주가 어딨냐. 나는 일체 중생의 대시중이라 설판시중이라 그랬어요. 그 뭐가 그렇게 대시중이냐. 당신이 뭘 했기에 그래 대시중이냐. 그야말로 고기를 한 마리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모든 존재의 참다운 이치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으로서 베풀었기 때문에 참다운 이치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당당하게 나는 온 중생의 가장 큰 시주다.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현 행품 이것도 여기서 이제 법궁에 어떤다라고 하는 이유가 부처님께서 스스로 법을 죽어서 나는 대시주더라고 한 그 말씀도 아주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보현 행품은 글도 아주 본래 한문으로 된 글이 참 좋은 아름답게 되어 있고 뭐 번역이 오히려 무슨 그저 조금 익숙하면은 한문만 읽어도 충분히 뜻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은 해설로서 딱 해놨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의 길, 불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뭐 사홍선 이야기라든지 사무량신이라든지 사습법이라든지 또 유마거사의 말씀까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특별히 힘주어서 드린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모든 준비가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다. 내가 청아지도 않는데 큰 밥상이 지혜의 양식이 우리 앞에 잔뜩 쌓여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교에 하는 좀 유식한 사람이 되자. 불교에다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느냐. 이제 여기서 좀 깨어나서 미래지향적인 불교를 하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중에서 이제 오늘 그 본론은 부처님이 우리의 이상인데 그 이상을 향해서 어떻게 수행해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보현 행원, 원왕이라고 하는 이 보현 행원 10대 행원이 답이다. 이것은 곧 부처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 부처가 되었을 때 부처의 삶이기도 하다. 부처가 되어서 어쩌단 말이야. 어떻게 살아 부처가 되면. 여기서 보현 행원품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대로 사는 거예요. 또 이게 부처님이 사는 삶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예경 제불,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을 하나의 그 모델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불자들이 법공량, 전법, 포경 여기에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타종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점에 좀 우리 부산 대표 불자님들이 모였으니까 대표 불자님들에게 전법과 포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법공양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입니다.